옛날에 락 괴담 루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논파된 루머인데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괴담이죠. 첫 번째는 엑스재팬의 요시키 형님이 세계 3대 드러머다. 드럼 속도가 세 번째로 빠르다고 한다. 라스트 라이브라는 드럼 솔로 보면은 막 교실에서 이 프로젝터 TV에서 틀면서 막 감탄하면서 막 야 저게 그 세계 3대 드러머의 그 드럼인이다. 저 미칠 듯한 스피드를 들어봐라. 저 얼마나 빨리 치면 저거 깁스 해가지고 저 난리 났다 저거. 진짜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익스트림 메탈 같은 거예요. 재봉틀 드러밍 뭐 이런 거 몇 개 들려주면은 내 박살을 아는 거죠. 기꾼형이 있으면 이거는 아 존나게 빠르다. 이 새끼들은 재봉틀이다. 바로 이 논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머는 뭐냐면 H.O.T. 문희준님에 대한 루머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문희준님이 솔로로 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뒤지게 까였습니다 진짜. 지금은 뭐 문보살로 불리고 있고 뭐 진짜 당시에는 뭐 별 추잡스러운 그런 별명을 지어주면서 전 국민이 깠죠. 어떤 게 있었냐면 레드제플린을 모른다 문희준 씨가. 락은 배고픈 음악이기 때문에 뭐 오이 세 개만 먹고 음악을 한다. 7옥타브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문희준님을 그 완전히 뭐 욕먹은 걸로 치면은 지구 멸망할 때까지 사실 것 같이 먹었거든요. 이게 와전이 된 거죠. 어떤 방송에서 이 문희준님이 레드제플린이 누구죠? 이러면서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물은 게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레드제플린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락을 한단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건데 지금 생각하면 참 광기죠. 당시에는 이 락 부심도 있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는데 요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도 여전히 졸업 문화가 있고 이 악플 장난 아니거든요 이건 뭐. 요즘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이 정의로운 전사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 세상에. 그런 양반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나는 뒤지게 이 정의로운 저스티스 전사다 새끼들아. 이 여기 동참하지 않는 당신들은 방관자들은 이거는 개새끼들이다. 당신들도 동참해라 이 올바른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것조차도 이거는 어찌 보면 이거는 또 다른 광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의 별일이 많은데 인간의 그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와 문희준이 레드제플린이 누군지도 모른대 막 이러면서 하하하 막 이러면서 막 학원에서 막 애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레드제플린이 지들도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때 사실 잘 몰랐어요. 소리바다에서 락앤롤이랑 뭐 스테어웨이 투 헤븐 뭐 블랙독 이런 거 몇 개 들어보고 그때 제가 어렸을 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레잽을 진짜 와 개지리는 밴드다 이거를 느낀 게 고딩 때 이 그 라이브 있거든요. 또 웨스트 워즈 원이라는 3CD가 있는데 그걸 듣고 아 이거는 진짜 미친 밴드다 이랬는데 그 전까지는 레잽 그냥 뭐 뭐가 좋노 이러면서 막 괜히 막 좋은 척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좋은 척은 안 하고 그냥 뭐 옛날 노래네 뭐 이 정도로만 하고 그랬는데 존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문희준 레드제플린 모르면서 지금 하는데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그럼 레드제플린 노래 뭐 하는데니 이러면은 난 모르는데 이러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존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레드제플린이라고 하니까 어떤 애는 레드제플린이 LED거든요. 근데 그게 또 레드인 줄 알고 빨간색 레드인 줄 알고 LED 이러면서 레드제플린이 뭐 붉은 제플린 이러면서 막 또 아는 척하고 막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지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워낙 많이 보면서 이거는 인간은 이거는 광기의 존재다. 항상 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뭐든지 무슨 분야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됐는데 저도 미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솔직히 뭐 저도 광기 입사였죠. 뭐 막 이상한 춤추고 이러니까 뭐 아 저건 아니지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정신을 퍼뜩 차렸습니다 진짜로. 정말 이 세상을 알 수 없다. 이거는 항상 겸허하고 겸손해야 된다. 아무리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소문도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라디오헤드 매니아들이 야마 뒤지게 돌았던 괴담이 톰요크가 한국인한테 어릴 때 학교 폭력을 당했다. 영화 보면은 외국 영화 보면 락커가 있잖아요. 막 책 넣고 이런 게 되게 큰데 외국에는 거기에 이 한국 애들이 톰요크 형님이 덩치가 작거든요.
그 락커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막 뒤지게 이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이 한국을 존나게 싫어한다 통역교가 이거 그래서 내한을 절대 안 온다 이거는 이런 소문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 이 통역교 형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안검 하수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런 정보를 알 수는 없고 뭐 그냥 루머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통역교 형님이 뮤비나 라이브 같은 거 막 간혹 보다 보면 막 짱눈인 거 보니까 야 저게 그 한국 사람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눈이 저렇게 됐다 그래서 내한 안 오신다 이 좆된 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막 났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 2012년에 지산 내한을 오셔가지고 이미 논파된 루머죠. 최근에 또 통역교 형님이 또 단독 내한도 하셨으니까 라디오헤드 매니아들 야마 돌게 만드는 그 어그로꾼이 있었는데 옛날에 라디오헤드 팬카페 이런데 잠깐 눈팅을 하면은 어그로 뒤지게 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디오헤드는 이거는 찐따 음악이다 개 족밥들만 듣는 음악인데 왜 그러냐 증거가 있다 뭐냐 이러면은 어떤 무당이 그랬다. 내가 무당한테 가봤는데 라디오헤드 음악 자체가 이게 존나게 우울하고 이 들으면은 귀신이 달라붙는 음악이라고 하더라. 이 파장 자체가. 그래서 라디오헤드 카페 그런 데서 막 님들 라디오헤드 들으면 빙의됩니다. 인생 좆되는 음악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막 꾸준글 뭐 흠쫌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뭔 개 씹소리죠. 이거는 뭐 그럼 세계 그 수많은 그 라디오헤드 듣는 사람들은 다 빙의가 된 거냐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옛날에 뭐 헤비메탈이나 블랙메탈을 들으면 악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안 좋게 보는 건 제가 볼 땐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걸 따라서 이제 뉴에이지 음악도 이제 들으면은 뉴에이지는 아주 아름다운 선율과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상 자체가 이게 유일신인 그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뉴에이지 들으면 지옥 갑니다. 이루마 같은 뉴에이지 들으면 지옥 간다 좆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괴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무당이 라디오헤드로 어그로를 뒤지게 끌었는데 라디오헤드를 들으면 이 특수한 라디오헤드 음악에 파장이 있는데 계속 들으면 이 인간이 찌질해진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의 바이오 리듬이 개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듣지 마십시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물은 알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물컵에다가 막 사랑한다 이러고 뭐 한쪽에는 이 사랑합니다 하고 한쪽에는 뭐 족가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이 막 물 결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헛소리라고 합니다. 오히려 욕먹는 게 더 이렇게 잘 자라는 식물도 있고 아무튼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안 좋은 말을 하면 이 파장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 분자가 개박살 난다 막 이런 책이 막 유행을 했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들으면 이 라디오헤드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야마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뭔 소리냐 이 라디오헤드 들으면서 이 행복한 나는 뭐냐 이런 건데 다음으로 야마 도는 거는 제가 알기로 라디오헤드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으로 음악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식으로 팔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틀린 정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7집 인 레인보우에서 혁명적으로 팔았는데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하면서 저는 사실 뭐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0원 넣어도 이 다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0원을 넣은 뒤에 이 공짜로 다운을 받았다고 9인치 네일스라던가 뭐 이런 형님들도 나중에 따라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빅뱅의 지드래곤 씨가 USB에 음반을 담아가지고 자기 솔로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USB에 딱 들어가면 이 MP3나 플렉 파일이 웨이브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터넷 웹 링크가 있다고 합니다.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 들어가면 다운받는 형식으로 지드래곤님이 낸 거죠. 빅뱅 팬분들이 난리가 났는데 세계 음악사에 남을 혁명이다. GD 오빠 이 개천재라 가지고 전무후무한 이 아티스트의 위엄을 봐라.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 하면서 어그로를 이 뒤지게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옛날에 그 라디오 헤드가 다 한따가리 했던 거죠. 뭐 이미 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발상을 했냐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아마도 그 라디오 헤드 매니아들이 들으면 아 이거 바로 잡아버리고 싶다 이런 욕망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인터넷을 믿을 수가 없는 정보들이 많은데 뭐냐면 이 지드래곤 팬분들이 GDC가 이 패션에 일가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드래곤 씨가 옛날에 그 나이키 조던을 신고 나오면 완판이 되고 그랬는데 GD
팬분 중에 어떤 분이 이야 마이클 조던도 지드래곤이 신는 나이키 조던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증거 자료입니다. 이러면서 막 블로그에 올린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이 지드래곤이 신은 신발을 이 미국의 유명한 전설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도 신다니 이거는 지드래곤의 이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거는 진짜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시대긴 하지만은 뭔가 이거는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이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신기한 게 이게 저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뭔 일이 생겨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열정을 잃었는데 막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이 악플 달면은 얄짤 없죠. 그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온갖 그 음해에 시달렸는데 악플도 뒤지게 달리고 막 인스타그램으로 막 되도 않는 협박을 하면서 막 개쌍욕을 빠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덜한데 아무튼 네가 뭘 악을 하냐 이러면서 막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자기 과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나서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은 가만히 있는데 초면에 개쌍욕 빨면서 하면은 저도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바로 이 공격 들어갑니다. 자기 방어권이죠. 연예인분들이 요즘 악플의 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그 악플 방어권을 이 법적으로 제정을 해줘야 됩니다. 연예인이 자기가 하는 계정들 예를 들면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뭐 자기가 하고 있는 계정에 한해서 개쌍욕을 빨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이 쌍욕을 빨아도 이 괜찮은 문화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 같은 그런 뭐 쌈마이 B급 감성인 사람은 뭐 쌍욕 빨아도 뭐 그냥 그러니 하는데 막 이미지가 굉장히 젠틀하고 청순한 이미지의 그런 아주 고급스러우신 연예인분들한테 이 욕을 달면은 같이 쌍욕하면은 쌍욕 논란 되잖아요. 아니 먼저 이 맞았는데 이걸 같이 이거 날리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거 전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놈들이나 뭐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한따까리 해야죠. 그거랑 똑같은데 단지 이제 먼저 일에 침공하지 않는 평화적인 민족이 우리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얀마가 안 올 수도 있는데 흥미 위주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